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래퍼죠. 세븐디나잇이 어제 새로운 음원을 올려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We Rang Tune Remix라고 여기 되어 있고 피처링에 피포가 참여를 했습니다. Crows and Hyena 소속이죠.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혹시 뭐 세븐디나잇의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는 세븐디나잇 그리고 그의 크루인 DMK 이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의 계획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고 세븐디나잇이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세븐디나잇의 모습을 이제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세븐디나잇이 저한테 원 뮤직비디오가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친 이후에 이제 베트남 힙합씬에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 예상대로 많은 연락들이 세븐디나잇한테 갔고 아마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세븐디나잇에게는 랩스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베트남 래퍼들이 당신과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본인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 베트남의 이제 유명 래퍼들과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좀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세븐디나잇이 만난 이유는 원래 세븐디나잇이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었다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만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도 이제 알 수 있었고 저는 세븐디나잇이 한국에서 이제 있었던 생활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략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음악까지 만들고 그 음악이 히트를 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당신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고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허스라는 래퍼에 대한 저는 존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직업이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뭐 래퍼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계속 앨범 만들고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래퍼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그러니까 래퍼도 똑같이 허스라는 래퍼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음악을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일일 텐데 그거를 해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곡 얘기로 돌아와서 이 We Rang Tune Remix 이거 가사를 보니까 구글 번역이 항상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립다. 이제 세븐디나잇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고향 생각을 좀 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한국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 사회 여러 각계층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약간 향수병?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저는 이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세븐디나잇이 베트남으로 건너가게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래퍼들과 작업하고 예 이제 성공을 위한 첫 스텝을
잘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세븐틴나잇의 We Rang Tun Remix featuring Beep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약간 레게 같은 느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예 이제 싱잉으로 가네요. 약간 노래소리가 그거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전통 가요 이제 민요 중에 창법 중에 판소리라고 있는데 판소리 하는 느낌이에요. 버전으로 하는 거겠죠? 레게 같은 무드도 있고. 가사를 막 제가 외국인이니까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만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첫 느낌이 되게 소울풀했어요. 전 이런 뭐 랩플로우, 추임새 이런 거 들으면서도 좀 놀라는 게 이제 그간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저는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이런 재능까지도 가져가게 된 거에 더 놀라게 돼요. 랩 하나만 연구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힘든 일까지 하면서 자신의 랩에 대한 재능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참 들어보면 지금 제가 세븐틴나잇의 몇 곡들을 이렇게 반응 영상을 찍지만 세븐틴나잇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에는 긍정적인 무드가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낯설고 슬픈 상황, 외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려는 약간 그런 무드가 있어서 좋더라고.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런 무드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트랩 바이브 같은 그 미국의 어떤 인터내셔널한 무드도 조금씩 다 섞여 있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이라는 뮤직비디오의 후폭풍으로 이렇게 또 메이저 래퍼들과 작업을 하게 되고 오랜만에 듣네요. 저렇게 경력 있는 래퍼가 루키 래퍼를 가사에 이렇게 가사 한 줄 샤라웃 해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힙합이라는 랩 게임이 생각보다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래퍼들이 유명한 래퍼들과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 원이라는 뮤직비디오 이후에 세븐틴나잇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크게 히트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아마 다른 래퍼들과는 다른 서사를 갖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참 이래서 보면 베트남 힙합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면 항상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래퍼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게 보여. 멋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무드도 있지만 로컬 바이브가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곡이었죠. 세븐틴나잇의 랩보다는 가창이라고 봐야겠죠. 노래가 경쾌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녹음을 할 때
외로웠을 것 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인 무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낯선 타지에서 혼자 일하고 음악 만들고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영어로 얘기하면 everyday struggling인데 struggling 하면서도 어떤 감정들을 가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고 그리고 재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 같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본토로 넘어가서 종횡무진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반이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같이 와줬던 세븐디나잇과 DMK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